두려움과 떨림으로 왔습니다. 지난 또 8월 달에도 여기 왔었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다시 또 왔습니다. 그냥 형님들 만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시고 막 그냥 그러신데 그냥 마음 푹 편히 놓으시고요. 저도 좀 아까 기도했어요. 좀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와가지고 조금 또 좀 제가 좀 사고가 생겨가지고 조금 눈이 불편하거든요. 기도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나누라고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지금 계속해서 한 두 시간 정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런 청지기에 관한 이런 주제에 관한 사역을 한 15년 동안 했습니다.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세미나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을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 많은 사람의 생활의 중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많이 지내십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여러 해 전에 PD수첩에서 100회 특집을 하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57%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면 매일 돈 얘기입니다. 정치인 얘기도 매일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이야기로 한국의 신문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정직한 회계보고, 노조 이야기, 비정규직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유산 때문에, 가족 간의 돈 때문에 싸우는 것,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의 문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때로는 목숨까지 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선으로 쫓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약 2350여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38개 가운데 16개다 가중 돈이 가장 많이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밭을 팔아서 보화를 샀다는 이야기, 진주장세의 이야기, 과부의 헌금 이야기, 양과 염소의 비유, 씨뿌리는 비유, 달란트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농부의 비유,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시고 참으로 중요한 그 우리의 기도를 가리켜 주신 다음에 곧바로 시작하신 것이 돈 얘기죠. 그러면서 내 보물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고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회계사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의 재정 고민을 나눈 가운데서 교회에서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묶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자 훈련, 경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지기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장로님들을 전 자주 봅니다. 위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사회 나가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하며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분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장로님들이 비즈니스를 속여서 파는 것도 전 보았습니다. 분리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실족하며 잘못하면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사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게하시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을 고쳐준 후에 쫓아가서 불의하게 거짓말로 재물을 취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바쳐서 교회에 낼 만큼, 그러나 돈에 아까움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교회 입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돈은 이런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아침에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다. 뭐 동전 옛날에 연립을 한 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돈이다.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빙빙 돌아서 돈이다. 왜 돈이라고 그럴까? 그러나 돈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죠. 긍정적인 네 가지 얼굴이 있는데 첫 번째 돈은요, 인류 생활에, 경제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다. 인간은 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서 경제 생활을 아주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교환을 할 수가 있죠. 돈이 없을 때 물물교환을 합니다. 가치 척도의 기능, 돈 가지고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정해서 경제 행위를 합니다. 가치 저장하죠. 이게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쌓아놓아야 됩니다. 재창조의 기능, 돈은 돈을 쫓아서 돌고 돕니다. 돈은 인류 경제 생활에 매우 중요한 도구이죠. 또 돈은 무엇이냐 하면 돈은 구제, 의료 건설 등 사회복지를 위한 건설적인 자원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는 의약품을 만들고 재예방을 하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면서 인류 복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은 돈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돈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된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땅을 교회의 터전으로 바쳤죠. 오늘도 하나님은 물질을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확장 원하고 계십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우리 물질을 지원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 우리 물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죠. 참으로 좋은 얼굴입니다. 또 돈은 각 개인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돈 없으면은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치료받지도 못하고 주거, 취미생활, 심지어 자녀들의 공부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은 참으로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 장로님들에게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장로님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살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인생이 복되게 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또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의 어두운 얼굴은 인간들이 돈을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혹시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의지되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의 돈은 하여튼 그 만몬입니다. 하나의 괴물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돈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실제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잠시 고민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 역시 돈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이상한 짓을 해요? 과자에다 멜라민 넣고 복숭아 껍질을 묵은 염산으로 먹고. 돈이 있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돈이 있어야죠. 돈, 친구, 가족, 직업. 돈. 돈.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돈 때문에 필요하다면 장기 매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숨기죠. 포장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들의 자녀고 우리들의 손주입니다. 이런 시대,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휩쓸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둘 다 움켜잡고 싶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소망교회 출신들이 입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 여자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소망교회 그 많은 6, 7만 명의 교인 중에 기도 많이 하시고 뛰어나신 권사님들이 장관도 되고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는 내려오라는 것이죠. 나쁜 니은이라고 욕도 합니다. 결국 사표를 쓰고 다 내려왔죠. 왜 그럽니까? 위장 전입하고 땅 투기하고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도 농사 짓는다고 허위 서류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치부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목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인데 사회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가? 저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저들이 바알신을 섬겼을까? 어리석지 않은가? 바알신은 누굽니까? 부귀영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자녀 축복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여호와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냐? 돈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보다 섹스보다 힘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돈의 어두운 얼굴은 정말 돈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청지기의 삶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결심하기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돈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결심합시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의 또 어두운 얼굴은 무엇입니까? 불법 폭력 전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파괴적인 자원이 됩니다. 돈 가지고 무기 제조하고 악한 일을 하는 데 쓰고, 돈 가지고 조직폭력 운영하고, 돈은 참으로 이 시대에 인간을 파괴하는 이런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돈은 또 인간이나 가정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목사님도 때로는 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 있습니다. 돈은 인격도 팔게 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사치하고 방탕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팝니다. 이제는 돈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돈이 교회를 파괴하는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에 싸우죠. 돈 때문에 인간은 자살도 합니다. 돈 때문에 몸도 팝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딸들이, 18살 먹은 우리의 딸들이 20만 원 받고 몸팔러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조교자라고 부릅니다. 아파하십니까? 돈은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돈은 수많은 범죄와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성범죄하고 유괴하고 살인하고 왜 그랬느냐?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돈은 수많은 범죄와 비극의 원인이 되는 그런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을 잘 우리가 구별하는 가운데서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선한 그 돈의 좋은 얼굴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돈의 좋은 얼굴, 긍정적인 얼굴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에게 솔직히 여쭤봅니다. 장로님들 정말 장로님들 가지고 계신 모든 물질, 가족, 생명,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속으로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런데 은행에 있는 그 돈만큼은 내 거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인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드려야죠.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평생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인간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예가 됩니다. 적게 가지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 가면요 재벌들도 만납니다. 전에 만났 분들은 3조 원, 3조 했대요 작년에 매상. 그런데 참 그분이 그런 이상하게 이렇게 큰 비즈니스 하면서 늘 생각은 비즈니스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고민스럽다는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인이라고 우기는 한 우리는 소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잃거나 손해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린 사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소유권을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유권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아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늘 걱정하며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 먹는 참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걱정을 하죠.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비록 내가 어렵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 쌓아온 믿음의 내공을 사용하셔서 경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자 되심을 우리는 보여주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같이 한숨 쉬는 것이 아니죠. 먹고 사는 것. 이민 오셔서 특히 한국 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식이 셋 있는데 막 임종하시는데 식구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 어디 있냐? 여기 와 있어요. 둘째 아들 여기 있는데요. 막내 여기 있는데요. 식구 이분 저 잡학과게 하시는 분이에요.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더니 이분이 소리를 확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하면은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늘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동요 부르고 자랐어요. 장로님도 부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 뭘 먹고 사느냐. 어릴 때부터 그게 걱정.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서 늘 먹는 얘기들이 나와요. 표현을 우리는 먹는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나이도 먹는다고 그래요. 욕도 먹어요. 겁도 먹고 축구에다가 한 골 먹었대. 거기도 먹어요. 챔피언도 먹고 애를 먹이고 씨가 안 맥히고 다 먹는 걸로 표현한 우리나라 언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어려운 불안 가운데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걱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죠. 돈 문제, 나의 늙음, 나의 자녀 지 맘대로 안 되죠. 나의 건강, 심지어 잠 안 오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흰머리 나는 건 내 몸뚱아리인데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유행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도 내가 절제할 줄 못하는 무능력한 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나의 불행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의 한계. 머지않아 죽습니다. 큰 거인도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땅을 떠나더란 말이죠. 생명의 한계를 깨달은 자, 의의 한계, 나의 죄의 한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구정물뿐이 없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선하게 하려고 하도 끊임없이 나오는 나의 죄의 문제들, 이런 나의 한계의 문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진정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분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Let me lead.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하라. You are not in the driving seat. 네가 운전대의 운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운전석에 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석을 맡기고
거기에 계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주관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돈 문제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확인하는 것은 어떤 분이 가장 인생에 복된 인생인가. 제가 깨달은 것은 전혀 살아보지 않은 내 앞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주시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떠난 사람은 떠난 아이는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하고 여기 보면 어떤 분 중에서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관장하시고 붙들어주시면 바뀔 수 있는 저는 좋은 증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인생 역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확인합니다. 참으로 저는 평범했고 부모님 속 많이 썩였고 뛰어나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취직이 안 돼요. 그 저는 철학과를 나왔는데 그때는 취직해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도 금방 해가지고요 무직위로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매일 몇만 원씩 다 쓰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저보고 미국 가라 그럼 여기 살 수 없으면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부 뭐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저 휴스턴에 조그만 거지 같은 대학교 하나 어떻게 입학 허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떠났어요. 가가지고서 저는 평생에 장학금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미국 가서 부모님 도움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미숙아를 낳아서 고생을 하고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공부 집어치고 돈 벌다가 임금 직원에 적발돼가지고 추방령령 받아서 도망 다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캐나다로 추방령령 받아서 가서 유치장에 가서 있으면서 여러 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감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이민국의 방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때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극히 부족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미국 보내주셨는데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고생이 힘들어서 딴짓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가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모욕감과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 인생을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앞길을 열어주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학교 가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을 소원받고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경이 맞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맞아요. 공부 별로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하면서 회계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라고 했던 사람. 저는 다른 전공을 경영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너 그거 하지 말고 회계학 해라. 알았습니다. 그냥 회계학으로 바꿔버렸어요. 졸업하면서 돈이 없어서 220만 원 빌려가 휘발유값 가서 가지고 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시험 받는 3일 동안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시카고로 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회계사 개업했어요. 아직까지 저는 광고를 내본 일은 없으나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사무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으로 17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지 사무실에 오셨어요.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한 책이에요. 영어 책인데 이거를 번역해서 한국에 출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지 사무실에 오셨습니까, 목사님? 난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그래요. 당신이 1년 전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금 세미나를 한 일이 있지 않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있었는데 오늘 내가 책방에 가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왜 당신의 얼굴이 여기 떠오릅니까?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어. 제가 그 책을 붙들고 하겠습니다 해서 그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규장문화사에서 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책을 더 쓰게 되고 방송을 하게 되고 많은 교회 집회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막대기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면 내 인생은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인생,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인생.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맡겨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관자가 아니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탕 가면 써 있지 않습니까? 공중 목욕탕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써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주인도 맡겨야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삶, 내려놓는 삶,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더 강하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하여튼 병원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 서울 치과 가서 수술해야 돼요. 어떻게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또 하나님의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내가 인생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저는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저는 한편은 신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드리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장로님들 다시 한번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돈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맡기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이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죄인, 타락한 피조물, 빚진 자, 종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청지기는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특징이 있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를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우리가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 증식, 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도 해야 되지만 증식도 해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긴 것이 있다면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 시간, 건강 잘 써야 됩니다. 증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지혜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정말 책임 있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신실한 청지기는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학생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아빠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신실한 청지기는 늘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맡겼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실한 청지기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고 될 대로 사는 인생은 신실한 청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 또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 교회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충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인은 충성해야 됩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웃에게, 아니 교회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작은 일도 충성해야 됩니다. 이민교회는 교회에 쌈박질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도 무슨 직책 가지고 허구한 날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죠. 작은 일 맡기면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목사님에게 대들고 그런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연초에 이제 직책을 하는데 그 이 의사 장로님은요 늘 나에게 할 일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 맡기기는 뭘 그냥 맡겼어요. 뭘 맡겼느냐? 화장실 청소. 거기에 열받아서 교회 떠났어요. 내가 어떻게 화장실 청소하냐. 별일이 다 있는 것이죠. 기도는 청산 유수인데 작은 일을 맡길 때 이거 못하겠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은 그의 삶과 그의 자세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식당에서 일했었어요. 유학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죠. 제가 뭘 했냐면 말이죠. 미국 식당에서 버스보이라는 걸로서 했어요. 버스보이는 뭐냐면요. 손님이 나가면요. 행주 가지고 나서 테이블 닦는 것이 버스보이예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손님 나가면 총알같이 뛰어가서 닦는 거예요. 아주 미국에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목숨 걸고 했어요. 한 시간이라면 2150원 받았어요. 저는 그때 29살 애기 아버지였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미국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걔들이랑 이렇게 앉아있다 손님 나가면 뛰어가서 테이블 닦는 거예요. 저는 뛰어갔어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돈 받긴 똑같고 그 취하 아주 저임금 받고 불쌍한 직업이죠. 저는 시간이 남으면 밖에 나가서 식당 주변을 청소를 했어요. 어느 날 매니저가 부르더니 난 너 같은 놈은 취업 받대는 거예요. 저보고 웨이터래요. 웨이터.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너 돈 많이 벌고 해주고 싶다 웨이터래요. 미국은 팁이 많아가지고요. 팀 문화가 있어서 웨이터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웨이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팀 몇 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 충성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뭐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손님들 오는데요. 정말 서비스를 잘했어요. 편하게 먹고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 해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테이블에 와서 주일날만 되면은 꼭 제 테이블에 와서 앉는 노신사 부부가 있었어요. 저보고 좀 만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바쁜데 그랬더니 꼭 좀 만났으면 좋겠대. 그 집에 갔더니요, 큰 집인데 집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그 식당 가서 6개월 동안 널 자세히 봤는데 너 참 네 일에 성실하고 손님에게 충성하더라. 내가 너 몰래 네 매니저한테 한번 알아봤는데 네 매니저가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 너 전공이 회계학한다며? 맞습니다. 나는 큰 건축회사 사장이다. 너 우리 회사 경리부에 와서 일하지 않겠니? 아,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야, 이게 영어로 job offer예요. 누가 나에게 직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한국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도 곧 죽어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체면 문화일 거예요, 체면 문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짭 오퍼를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식당 가서 그 힘들게 매일 애쓰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변치 않게 주시옵소서 하더 얼마나. 그래 일주일 후에 주일날 또 왔어요. 그게 결정했느냐? 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해라. 알았습니다. 그게 출근했어요. 갔더니 그분이요, 저를 너무너무 잘 봤어요. 경리부 직원들이 참 많은데 제 방을, 유리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음악 들으라고 전축도 갖다 줬어요. 너 낮에도 네 학교 클래스 있지? 있습니다. 염려 말고 학교 갔다 와라. 저녁 때 나머지 못된 시간은 메꾸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천하고 정말 부끄러운 직업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줄 믿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만난 그 사람이 저를 대학원 공부시켜줬어요. 그 이후로 난 고생을 안 해봤어요. 미국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끈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제 사무실에 그 책을 가지고 번역해라고 오신 그 목사님, 지금도 교제라면서 제 인생의 멘토로 제가 섬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 사무실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말이죠.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하고, 장로님들 모시고 세미나하고, 지구촌 교회 같은 데는요 몇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하고, 저 같은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충성하는 삶. 청지기의 충성을 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과 결산해야 된다. 결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가 은행에서 융자 책임 제 이사로 있어요. 많은 사람의 융자 그 심사는 보려면요, 그 사람의 그 서류를, 재정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인생을. 세금 보고하고 그 사람의 사업하는 거 내용을 보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나와요. 여러분의 돈 쓴 거, 여러분의 돈 버는 거 보면요 인생이 보여요. 돈은 그만큼 우리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갔다 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날, 그 시간, 그 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면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여기 오면 뭐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되는 청지기로 살 때에 그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너 앞에 놓고 사는 사람, 그날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삶의 결산으로, 행위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를 맺으면서 그날 그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내가 언젠가 주인과 결산해야 될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청지기로 살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돈의 위험성을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고 돈은 나를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비록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사업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영적 성숙에 때로는 치명적인 위협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또 돈이 많으면, 아니, 인간은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돈은 영적 성숙에 치명적인 위협을 줍니다. 돈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돈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돈 가지고 우리가 평안함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면 편안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편안합니다. 평안함, 돈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죠. 기쁨, 만족, 만족도 돈 있으면 잠시 만족입니다. 돈의 한계성, 또 돈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것은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돈의 한계성을 깨닫는 자,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많죠.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돈의 한계성을 깨닫는 사람, 또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이민교회는 많이 봅니다. 집사님으로 있을 때는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장로가 된 날부터 뭐 별다랐대, 별다랐대. 목에 힘주고 혈기 부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목사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목사가 들고 따지고 말이죠. 내가 본래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자리에서 어디로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만이, 아니 어디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늘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왜 정직이 강조되어야 되느냐? 인간의 속성은 본래 부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속엔 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없는 거룩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직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섯 개는 인간관계 아닙니까? 열 개 중에 여섯 개 중에 두 개는 정직에 관한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정직하길 원하시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합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다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까? 여기 우리 아픔과 고민이 있는 것이 정직. 인간의 속성은 본래 부정직하죠. 그러나 신실한 청지기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백미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문화는 아직도 정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정직해야 되죠. 정직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직,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정직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만은 정직,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정직하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와서 아 요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우리도 주저앉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겠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경제관을 잠깐 비교하죠. 일과를 마치면서 세상적인 경제관과 청지기의 경제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많이 벌겠다고. 그러나 우리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주시고 나는 목적을 가지고 벌겠다고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버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영안 모자를 하시는 백성학 장로님 같은 분은 자기 수입의 20%를 늘 가난한 자와 나누겠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한 청지기들은, 장로님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의 치명적인 위협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밭을 산 것이, 장가를 들은 것이, 소를 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주었더니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장로님들,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정말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자가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누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신실한 청지기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삼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주는 것이 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어요. 김종륜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종륜, 스티븐 킴이라고 그러는데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팔아가지고 뭐 했느냐, 그분이 그래요. 3년 동안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실컷 놀았는데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재산 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고아 사업하죠. 이북에 고아원에 돈 보내고 가난한 고학생들 돕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나누며 사는 것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누는 것이 복된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뇌물, 부정을 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우리는 정직하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직, 성경적인 윤리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한국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 왜 장로님들이 들어갑니까? 거기 집사 온 사람들이 왜 들어갑니까? 뇌물만 받아가지고 11조 하면 다 합니까?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과정에서, 지키는 과정에서 불안, 초조,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 소유욕, 돈에 얽매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관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한계성을 인식합니다. 실패, 좌절, 낙심, 자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가 잘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선주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은 쉬운 것은 아니나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실한 청지기로 다짐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제 2과로 가서 목적이 이끄는 돈 벌기.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 않고 버는데 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첫 번째가 돈 많으면 행복하다? 장로님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려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더라. 우리의 재벌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돈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실 20, 30년 전보다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물질이 풍부합니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지금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약이 두통약이고 잠 오는 약이에요. 대한민국 많이 잘 살게 됐다고 얘기하죠. 참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때 가슴이 아픈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많이 죽어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우리나라 오늘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혼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질에 풍요로웠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지 나라는요, 저출산의 1등이에요. 애를 낳지 않아요. 물질에 풍요로웠는데 자살하는 거, 생명을 파괴하고 이혼,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생육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행복은 돈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장로님, 저는 가질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럴 수뿐이 없죠. 세상의 것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인간들은 그걸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받고,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깨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죽고, 너무 많이 봤어요. 늘 불안한 것이죠. 또 인간은 세상 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고, 많은 것을 가졌으나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오해다. 그거는 돈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오해가 예수 많으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럴까요? 저는 예수 믿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경건한 훈련 가운데서 가난을 체험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먼저 이 나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어떤 샤머니즘과 불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빌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한 것을 얻으러내는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탑돌이를 하고 천번제를 지나고 치성을 지내면서 계속 상대방을 흔들어서 나의 목적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의 샤머니즘의 기본문화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부처보다 세대, 예수한테 가서 한번 빌어봐, 거기가 더 힘이 세니까 해결해 줄 거예요.
지성과 정성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문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물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우리의 물질의 복도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삶의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삶이 변화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내가 변화된다. 가난해야 경건하다? 이런 오해죠. 여러분, 저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저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인생을 많이 봅니다. 가난은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좀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도 됩니까? 돼야지, 당연히 돼야지. 지나친 금욕주의 문화에서 무조건 물질을 피하고 가난해야만의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을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선교하라고 할 때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해야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악의 뿌리이다. 디모데전서는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악의 뿌리이지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의 선한 면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얼굴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장로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선의 뿌리가 뿌리를 만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바꾸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너와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신명기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욕심이죠. 인간이 가지는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기의 지나친 욕심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의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지금 80여 먹은 장로님이신데요. 지금도 돈 무지무지게 벌어요. 그냥 지금도 더 벌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장로님, 이제 그만 좀 그 돈 좋은 일에 쓰시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더 벌어야 됩니다. 이 돈 벌어가지고 38선이 뚫리는 날에 평양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언제 뚫려요? 언제 뚫려요? 그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단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폼 잡으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재물 축적의 기쁨을 위해서. 지나친 돈 사랑, 재물 축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더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옳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 보면요, 자식에게 한 푼 더 주고 남겨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래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참 인생의 삶이 수명이 길어져서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장래의 노후의 늙음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장로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다면 가장 최고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란 목적.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부자 되라, 그리고 너 부자 되어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키워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냐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집중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정말 기뻐 얻으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이 가운데서도 날마다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청지기가 되겠는가? 형통한 청지기가 되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세 가지 실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와서 빨리 가죠. 저는 그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도 옛날에는 복순이, 복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칠복이, 예, 칠복이. 이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만복이까지 나가, 만복이에요.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지만 그는 복동이었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그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까지 복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자녀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나의 자녀를 만나는 자들이 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동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실력, 복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서 깨달은 건, 아, 세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가 믿음의 실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어로 impossible 이렇게 써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영어 성경은 간절히 찾는 자라고 써 있어요. Honestly, diligently,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하나님 마음에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실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니까 말이죠. 믿음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 기르십니까? 지금도 말씀 붙들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말씀의 강을 건너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죽는 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해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말씀을 가슴에 정말 심으십니까? 기도의 뿌리를 내리십니까? 많은 장로님들이요, 장로님 되시고 난 다음에요, 이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 아신단 말이죠. 안다. 아는 거가 믿는 거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빚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슴속에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지은 참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정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기르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능적인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발탁돼가지고요, 물론 감옥으로 갑니다. 나중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요셉을요, 보디발이요, 자기 집에 2인자로 삼습니다. 자기 집에 2인자로 삼아요. 히브리 아이, 어린 아이를 자기 집에, 그 큰 집에, 보디발은 애굽의 경호실장이었어요.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볼지 않은 눈이 없어서 이런 어린 히브리 노예를 자기 집에 2인자로 삼았을까요? 믿음만 가지고 됐을까요? 요셉을요, 그런 요셉의 실무 능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수많은 옆 주변 국가까지 먹여 살려요.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실무 능력이 뛰어난지 거기서 또 2인자가 돼요. 이런 사람이죠. 요셉은 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만나서 왕 앞에 나가서 고센 땅을 택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기장 나가서 고센 땅 달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 많은 형제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고센 땅을 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요셉은 치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장로님들, 복이 있는 형통된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실력도 뛰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 실력 기르시고 성경 지식도 기르시고 삶 속에서도 기능적인 실력이 뛰어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다른 것보다 기능적인 실력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1970년도 80년도에 대한민국의 취직 광고가 나오면은 용모 단정하고 성실한 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이고 자기 개발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자기 개발에 힘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얘기해요. 아빠, 나 좋은 남자가 생겨서 결혼할래. 첫 마디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기능적인 실력을 물어보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한 2년 동안 가르쳤었어요. 교수 생활할 때 각각 학생들을 상담해요. 유학생들도 가족 만나요. 들어와서 그러죠. 교수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100이면 100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못하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니까. 기능적인 실력에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40살 되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청년회를 좀 맡아서 가르치라고요. 40살이면요, 제가 살만 할 때 이제 고생 지나고요, 골프도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걔들을 가르칩니까? 청년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소원기도를 안 드렸어요.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보니까 6명을 놓고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가르치다가 안 돼가지고 나가셨어요. 6명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뭘 알아야 가르치죠? 고민스러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동안 토요일마다 설교를 하는 것이. 몸부림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30분 전에, 가르치기 전에는 본당에 와가지고요, 토요일 날. 30분 동안 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본 일 참 드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떼굴떼굴 굴르고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 다 해봤어요.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다 해봤어요. 얼굴을 묶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제가 그때 장로님들 내가 큰 걸 체험했는데 30분 동안 몸부림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니까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내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저 그거 경험했어요. 애들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이 늘었는데 10명, 20명, 나중에는 막 꽉 차가지고 교실이 차가지고 복도에까지 앉아, 복도에까지. 그런데 제가요, 그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오늘도 쟤네들을 속였구나. 남의 거 벗겨가지고 가리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무식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그 메시지가 정말 나의 영혼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남의 말인가. 내가 쟤네들을 속였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고민하는 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무식하고 나는 기능적인 면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 아이들이 은혜 받겠다고 하는 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난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제가 나이 40살에 살 만한데 무슨 이어서 신학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영감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 기능적인 실력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실력을 길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 40살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트리니티는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10년 동안 내가 공부해요. 10년 동안 한 학기도 빠져 파트타임으로 공부했어요.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힘들어서 공부하고 10년 동안 그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기능적인 실력을 길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또 이렇게 부족한 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능적인 실력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뛰어난 장로님들은요 기능적인 면에 뛰어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요 좋은 물건 사서 값싸게 파 이거 실력이거든요. 전문인들도 공부해야 돼요. 전문인들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성우가 쓴 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우의 성우. 성우는 자기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목소리만 들어가요. 외국 영화를 한국말로 더빙, 목소리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성우가요, 그 여자 주인공이 샤론 스톤이면요, 그날은 샤론 스톤처럼 자기가 머리를 카트라고 가슴이 살짝 보이는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나가서 녹음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미국 여자, 그 배우의 그 냄새를 같이 내려고. 이게 프로페셔널이거든요. 이게 프로란 말이죠. 전문인은 뛰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인은요. 기능적인 면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저는 코스타라는 유학생 선교를 오래 섬겼어요. 거기 오는 아이들은요,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제 저는 대학원생들, 시카고 대학원생들로 했는데, 믿음 좋은 아이들이 거의 박사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한 1200명 정도가 와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분관, 이제 클래스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이렇게 끝났는데, 저 뒤에 어떤 학생이요,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여기에는 저런 학생이 안 오는데, 제가 좀 불량하게 보였어요. 색깔이 한 두어 서너 가지가 섞였는데, 불량하게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시간 내내 기분이 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일로 좀 나와봐. 막 걸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애가 그래요. 장로님, 제 스탠포드 나온 애예요, 그래요.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어머나. 저 머리에 무슨 깊은 뜻이 있나? 어머나,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 머리가 멋있어 보이더라니까. 스탠포드 박사라니까 그 머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이에요. 기능적인 면에 뛰어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맨 처음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바울로 신약, 그 사도행전의 촛대는 옮겨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가 뭐가 차이인가? 베드로에 비교해서 바울은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실력, 말씀을 적용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기능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14권을 쓰셨어요. 모세, 오경, 모세는 애굽에서 왕립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당대의 엘리트였어요. 다니엘도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삶 속에서 기능적인 실력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복주시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또 장로님들 세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형통한 인생은 인격의 실력이에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을 보았는데요, 특징이 있는 걸 내봤어요.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 옆에는요 반드시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지만요, 서로 이런 사회에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추천해주고 좋은 만남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어가면서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좋은 만남을 가지시려면요 좋은 인격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았죠.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 욥기를 보면요. 내가 동풍을 가슴에 품었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 가운데는요. 동풍, 아주 사막의 뜨거운 바람, 나쁜 바람이거든요. 흉작을 만드는 바람이에요. 그런 그 바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종종 봐요. 장로님들 되시면요. 저도 날마다 몸부림치시는데요. 장로님들 인격에 약점 있으십니까? 그거 있으시면요. 약점 고치는 연습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이 변화되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혈기 똑같이 부리고 그 교만 똑같고 저의 소원은요. 부끄럽습니다만 진짜 좀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대방이 막 기가 기세가 오르면 저도 같이 올라가 같이. 인격의 변화, 죽는 날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겸손이죠. 제가 장로 안수를 받고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참 친한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장로 안수를 축하한다고. 그런데 간단히 썼어요. 내가 바라기는 제 친구니까요. 김 장로가요. 앞으로는 똑똑한 장로가 되기보다는 김 장로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장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화해하고 저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생기고 저 때문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장로 됐다니 되고 났더니 교만해지고 목에 힘들어가고 무슨 별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훈련과 몸부림이 있는 그런 장로가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형통한 인생,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 장로님들 되면요. 오늘도 나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지배하시면 나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천사같이 빛났어요. 돌을 던지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카메라가 싹 바뀌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이런 여유가 어떻게 생겼을까? 돌 날라오는데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형통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실력을 길릅시다.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될 것이고 기능적인 실력을 길러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인품의 실력을 길르는 우리가 모두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목적에 따른 돈 쓰기로 걸어갑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11시 10분까지 마칠게요. 장로님들 돈 어디다 쓰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요. 그동안 책방 가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을까 하는 책이 홍수처럼 쌓여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보세요. 지금도 10대까지가 넘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가라는 쓴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에 쓰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근데 18절 보면, 12장 18절 보면요. 그가 이렇게 하죠.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곡식을 내가 채워놓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가 즐거워하리라. 계속 나, I, my 이런 말을 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생명을 취하리라.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 분명한 것은요, 돈은요 쌓아둘 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진정한 힘은 잘 쓰여질 때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디에 쓰십니까? 저는 한 5가지, 6가지 돈의 목가르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을 때 성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신실한 청지기는 돈을 잘 배분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목가르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몫을 나눠야 될 것인가? 중요한 첫 번째 몫은 가장 하나님의 돈의 목 나누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몫을 우선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몫을 먼저 나눠드려야 되죠. 십일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십일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장로님들 얘기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해요를 뭘 가지고 하겠느냐 말이죠. 입만 가지고 찬양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십일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몸의 성별을,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의 성별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성별을 의미하고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십일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또 십일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이죠. 말라기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계셨는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아둘 것이 있나 없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하죠. 십일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쉽지 않죠. 쓸 데가 많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처럼 먼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죠. 십일조와 더불어 중요한 하나님의 몫이 뭐냐면 헌금 또는 헌물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과 헌금은 정비례할 수 없으나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모시고 들어가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돈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줬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시죠. 외적 편이다. 헌금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 생활의 성공은 헌금 생활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이다. 또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마음에 관심이 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할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영어 성경은 심장입니다. 카디아. 가슴이죠. 가슴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헌금에는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1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 기장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15년 동안 그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반드시 교회 가기 전에 집에서 11조 감사헌금 땅에 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축복기도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참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물질이 하나님의 주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고 참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성장하는 걸 저는 참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시는 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으로 중요한 거는 정성으로 드리는 나의 부모님의 그 물질의 헌신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아이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부모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버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목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같이 물질도 쓰여지는 그런 것도 지혜롭죠.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후히 주시사 누리고 나누시게 하시며. 제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은요, 굉장히 그 좀 아픔이 있어요. 보니까는 어릴 때 그랬대요. 자기 목사님 아버님이 물질이 생기면 꼭 이웃과 나누는 거를 먼저 하시다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가난하게 컸고 점심을 굶은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그런 얘기를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는 자신과 가족의 목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나라의 몫이 중요하죠. 신실한 청지기는요, 나라의 몫도 잘 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세금 떼먹는 거, 세금 포탈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거, 덕이 안 되죠. 한국에 참으로 훌륭한 기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부정 문제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나라의 몫도 세금 참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의 몫을 나눈다. 장로님들 이웃의 몫 나누십니까? 하나님은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보면요, 정말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 나눔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우리가 참 혼돈 중에 하나가 십일조만 하면 다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로님들 좀 나누시는 삶을 사시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나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참 나눔은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인생인지. 이 영상은 안 나오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이웃의 몫을 나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기쁨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기쁨과 간접 기쁨이 있어요. 직접 기쁨은 내가 돈을 쓰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간접 기쁨은 내가 삼자에게 돈을 주어서 그가 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은 경험을 한번 한 드리는데, 여러 해 전에 부천에서 연합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 열아홉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강사비를 주셨어요. 근데 연합 집회가 되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카고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냥 좋은 데 쓰시라고. 뭐 많았어요. 뭐 비행기 값에, 뭐 호텔비에, 뭐 강사비에. 그래서 드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 후에 지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왔어요. 경인신보. 경기도 신문이래요. 보니까 제목이 태평양을 건너온 온정. 뭔가 봤더니 제 얘기가 썼어요. 그 돈을 드리고 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 폐결핵 환자의 수술비로 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그걸 쓴 거예요. 이 팩스를 보면서 저 아주 감동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구나. 정말 그 돈을 제가 쓴 것보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 아, 직접 기쁨보다 간접 기쁨이 농도가 짙고 오래가는구나. 내가 물질을 남에게 주어서 그 물질을 그가 쓰는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가난한 학생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배고픈 자가 그러고 먹는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나눔 속에서 더 많은 축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의 삶은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 우리 멋있는 장로님들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채권자의 몫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은 빚 갚아야 되죠. 하나님은 청지기가 먼저 빚을 갚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형통한 청지기는
빚을 떼먹는 것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채권자의 목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고용인의 목,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계십니까?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계산해 주어야 된다.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인 하는 사업에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직원들을 잘해주시는 건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우리가 그들을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3국 세계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선 노동 착취당하고 임금 체납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기업들은요, 저들을 보살피고 나누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기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줄은 믿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도 보면 말이죠, 여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오시면. 그러나 지나치게 직원들의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신문사나 방송이나 기독교 단체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믿음이 왜 들어갑니까? 좀 공정하게 좀 후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직장이거든요. 저 지금 오래전에 그런 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장로님이 반월공단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세요. 그래 반월공단에 한번 놀러 갔더니 거기 공원을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우연히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장로님이 그 사장님이시니까 예수 믿으시죠? 아 자기 예수 믿는 거 싫어한대.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싫대요.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네 옆에 공장들은 전부 7시에 시작하는데 자기네 공장만 6시에 시작한대. 봉급은 똑같대. 자기네 공장은 6시에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대.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봉급이 왜 똑같냐 이거예요. 자기는 1시간 더 먼저 가는데 이 사람 볼 때는 이게 노동 착취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요 뭐 헌금 시간 마련해가지고 돈까지 뜯어가요. 그래요. 그 사람 볼 때는 돈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서 아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예배 시간은 올 사람은 아무나 와라. 미리 안 와도 좋다. 근데 오는 사람은 주는 시간당 임금에 배를 주마. 그 다음부터요 새벽 예배 시간에 꽉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지혜란 말이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참 임금을 통해서 이 직장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사업하시는 장로님 계십니까? 그 사업터가 이런 공정한 임금과 나눔 속에서 더 불같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고용인의 목숨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좀 더 시간을 가죠. 우리가 구제 영적 의미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구제를 통해서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히브리 13장 16절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눔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나눔은 천국에 미리 쌓아두는 상급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또 청지기의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회를 중요한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가지 못한 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신실한 청지기의 장로님들은요 우리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강남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강남 주변에도 이 집단 이기주의도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그 시설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땅값 떨어집니다. 그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요 우리 땅값 떨어진다고 프랑카트 들고 데모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많이 끼어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우리 뛰어넘어야 되죠.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부자분들이 많잖아요. 만화님들이. 여러분들 아줌마들 말이죠, 파출부 임금 제대로 주라고 그랬어요. 돈 조금 주고 잔인하게 부려먹고 말이죠.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이고요.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장입니다.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많은 분들이 재물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요,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뭐냐면요, 빚이 너무 늘어나요. 빚. 살아갈수록 이 신용사회는 빚지기를 쉽게, 너무 빚지게 하니까 빚이 나의 올무가 돼서 힘들어집니다. 또 인플레가 있어요. 인플레는 뭐냐면요,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늘질 않아요. 또 고령사회, 수명이 늘어가니까요, 돈 쓰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힘들어져요.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새로 나왔죠. 돈 문제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구역질이 생기고 발진, 가쁨숨, 분노, 신경질 이런 것이죠.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속박을 받고 있어요. 이 속박을 끊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나를,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 없으십니까 혹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빚이 늘어나요. 눈만 뜨면 빚 늘어나니까 이게 속박이 되죠. 사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어요? 이 속박을 벗지 않으면요, 신실한 청직이 될 수가 없죠.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 저 신용카드 10개 가지고 쓰시는 분도 봤어요. 이거 가지고 뽑아서 저거 맺고, 저거 가지고 이거 메꾸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뭐해다 왔니? 돌려막다 왔어요. 이럴 거예요. 평생 돌려막는 인생. 각종 청구서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돈 낼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죠.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죠. 허구한 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사는 인생. 속박을 받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돈에 대한 집착이나 소욕이 강하다. 아직도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돈돈하고 사는 것도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복잡한 돈 문제에 얽매여 산다. 허구날 돈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가 힘들고, 나 낱낱 뜨면 돈돈이란 말이죠. 각종 투자에 대해서 신경 쓰고 늘 염려한다.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값 떨어져가지고 매일 하루에 10번씩 주식값 들여다보고 말이죠. 가진 거 지키느라고 부동산값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지키는 거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각종 돈에 대해서 배우자를 속이는 것, 그런 분들 많아요. 아내 몰래 빚진 남편, 남편 몰래 주식 투자했다 망한 부인, 전 종종 봅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것이죠. 가정경제에 대해서 부부가 의논하지 않고 한쪽이 장악한다.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터진 후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혼까지 가는 가정도 전 봅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낭비욕 때문에 불만이 많다. 뭐 장로님, 사모님들은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은 제 친구는 이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부인의 명품봉에 걸려가지고. 네. 자녀 교육비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 봉급은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자녀 교육비 200만 원 나가니까 매일 빚지고 사는 것이.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비로 다 나가고 허구한 날 신용카드 또 빚지고 봉급 날 돈 들어오면 그거 먼저 메꾸고 적자 인생이죠. 돈 버느라고 가족과 친밀감이 떨어졌다. 남자는 돈 버는 기계가 된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래 대화도 없고 말이죠. 또 돈 문제로 배우자 또는 가족과 자주 다툰다. 허구한 날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싸워요.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다투고, 남자는 신용카드 쓰고 봉급 날 그것 때문에 또 부인이랑 싸우지 않습니까? 왜 또 신용카드 썼냐고 말이죠. 부인이 악을 쓰면 남편은 또 나 위에 썼냐. 직장 생활하려니까 직원들하고 회식하느라고 썼지. 그럼 부인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나는 그만한 돈인데 말이죠. 나는 화장품도 하나 못 샀습니다. 그러면 가서 사면 될 거 아니냐. 쥐꼬리 반한 봉급 가지고 어떻게 사냐. 옆집 누구 남편 봐라. 그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온다.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그럼 그런데 시집까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당신 나 만난 거 행복인 줄 알아라.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결국은 돈 문제예요. 나중에 끝에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그래, 당신 학력고사 몇 점 받았니. 이거 가지고 싸워요 또. 허구한 날 돈 가지고 싸우는 가정 많습니다.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정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여보, 우리가 옛날보다 수입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계속 어렵지? 증상이죠. 11조 또는 헌금이 아깝게 여겨진다.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이죠.
실패 직전이거나 이미 실패했다. 직장 나오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부도가 나고 힘든 그런 가정을 종종 봅니다. 가정경제가 나아지려는 그런 희망도 없다. 될 대로 되라. 그런 가정 많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정,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재정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는 가정,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자신하는 가정 많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여기에 속한 분 계십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속박을 벗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을 벗어나겠는가? 많은 연구를 했어요. 나를 먹고 묶고 있는 이러한 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기능적인 면에서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증상을 이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은요, 먼저 자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해서 깨달은 것은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돈의 속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면요 회복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 있잖아요. 돈 몇 푼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제의 회복은요, 재물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을 미워할 때 그러죠. 또 중요한 것이 어떤 관계냐, 배우자, 부모, 자녀, 친형제 같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신용카드 불량 나가지고 집안이 망가진 가정, 허구한 날 지들끼리 싸워요. 너 때문에 그랬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그랬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 말 듣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원망하고 싸우는 가정. 위로자가 격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멀리하고 원망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경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구석이 편해야 사업도 잘 되지. 집안이 편해야 직장 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관계에 맥힌 가운데서 고통받는 가정 보면요, 가정 관계가 좋지 않아요. 가와만사성 맞습니다. 집안이 편해야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것이에요. 말도 없고 대화도 없는 가정을 저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형통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요, 먼저 가정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인가 볼 때요, 저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가를 보면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상담해 줍니다. 부부가 들어오죠. 부부가 쓰는 말 보면요, 아, 이 가정은 경제 회복이 되겠구나. 아, 이 가정은 영원히 희망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 보면 돼요, 말. 여러분 장로님들, 사모님들 무슨 말을 주로 많이 쓰십니까? 그럼 말은요, 인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시골에서 미술 시간에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무릎을 꿇고 벌을 줘요. 그러다 갑자기 긴 출석부를 가지고 와서 옛날 얘기예요. 머리를 때리면서, 이놈아, 그렇게 없으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 말에 이 아이가 참 충격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훔치기로 시작합니다. 빼앗기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가 됐느냐? 여러 해 전에 여러 명을 죽인 지존파의 김모라는 사람이. 어릴 때 선생님 주신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 회복은 먼저 언어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능력 안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은혜대로 삽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언어는 말이죠, 나라도 바꿔요, 나라. 우리가 힘든 보릿고개를 지날 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가난한 나라라 잘 살아보세 다섯 글자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버렸어요. 언어는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그 보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장로님들 말이죠, 좋은 부부의 관계는 못해 여러분 좋은 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사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참 이쁘다. 이 말 들으면 여자분들은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장로님들 엄숙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당신 참 이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이쁘다라고 하기엔 또 그런 얼굴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럴 땐 당신 참 젊어 보인다.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 참 복스럽게 생겼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자들은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할머니도 그래요. 주위에 85살 먹은 할머님이 계세요. 권사님. 제가 주일날 만나면 가서, 아, 권사님 오늘따라 참 이쁘다. 그러면 사탕 하나씩 꼭 주셔. 준비하고 있어 그 말 들으려고. 들으려고. 너무 분위기 좋은 거예요. 이쁘다. 거기든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부부싸움을 아무리 화나게 하시더라도요, 남편 장로님들이요, 부탁합니다. 지혜볼 아내의 외모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 다리가 이렇게 무다리 같으냐.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모님은 깍두기를 쓸 때마다 이 인간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외모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내 사모님들은 장로님 남편을 통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남자는 이 말만 들으면 또 정신을 못 차려. 당신 참 멋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아내로부터 멋있다는 말을 들은 남편 장로님들은 사회에서 교회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격려해 주세요. 당신 참 멋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 사모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제발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이에요. 자존심 상처받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 갑자기 딴 사람이 바뀐다고. 제발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산울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사역하지만 말이죠, 저도 제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아주 여러 해 전에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상처받은. 지금도 잊지 못했는데요, 연합집회를 하면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아서 그 많은 분들 섬겨야 되는데 며칠 동안 집회할 때 큰 애쓰는데요, 한 번은 새벽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졸려 죽겠는데 전화를 받으면 제 아내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웬일이야? 가만히 있어요. 웬일로 전화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끊어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래 시카고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상처받았는지요. 여보 당신 왜 그 말 했냐고. 나 상처받았더니 그래 뭐 자기 꿈자리가 안 좋았대나. 그건 지가 꿈자리 안 건 거지 나한테 그래. 저도 격려밖에 원하거든요. 아내의 격려와 멋있다는 말을 들은 장로님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뭐 저도 또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부부동반해서 목사님 부부랑 자주 만나요. 여러분들 만나는데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자기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호랩이요, 같이 갑시다. 자기 싫대. 혼자 갔다 오래. 아, 이것도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몇 번에다 집어치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대화하는 날, 우리 대화합시다. 그랬더니 대화하자. 앞으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자기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깔더라고. 그랬더니 뭐 같이 가서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같이 둘러서 식사하다가 제가 꼭 지적해주고 고쳐줬대. 난 생각도 안 나는데. 자기가 수요일 그럼 내가 언제 수요일이야? 화요일이지. 그러고 무슨 말하면 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말했지. 고쳐줄 때마다 자기는 상처받았다는 거라. 아, 내가 그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이제 가서 정말 남들 앞에서 당신 상처주는 안 할 테니 같이 갑시다. 요즘은 다녀요. 다녀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게 바뀌겠습니까? 지금도 둘이 뭉실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지금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같이 다닌단 말이죠.
격려와 사랑해야 하나.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부흥하는 교회는요, 좋은 말들이 떠다녀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장로님들과 사모님들이 많이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말.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할 때는요, 다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이죠. 격려는요, 부족할 때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예배 시간 끝나면요, 이민교회는요, 목사님이 입구에 서셔가지고 나갈 때마다 다 악수를 해요, 교인들하고요. 나갈 때요,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격려되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꼭 한마디 하는 인간이 있어.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 막 그런 목사님 교만해져.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나 그렇지, 너나 그렇지. 목사님이 격려해드려, 격려해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시험 받는 것도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격려와 격려의 언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여보, 응? 나 부인이 얘기한다. 여보, 나 쌍꺼풀 수술할까? 그러면 하라고 그래야지. 기껏 한다는 말이 고쳐도 될 얼굴이 따로 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호박에 줄 그는다고 수박 되냐? 염장 들리는 거예요. 여보나 주름 제거 수술할까? 그럼 하라고 그래야지. 한다는 말이 중고차는 아무리 고쳐도 중고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말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이쁘다, 멋있다, 참 분위기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당신 참 이쁘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분위기 봐가면서 하죠, 분위기 봐가면서. 우리 흥부전 하죠, 흥부전. 흥부가 형수 그 놀부 부인한테 밥 주고 그러고 귀싸대기를 맞잖아요. 그게 자기 본래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거예요. 형수님이 허리를 굽히고 밥을 막 푸는데 뒤에 와서 살금살금 흥부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저 흥부인데요 그랬어요. 돌아서면서 귀싸대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저 흥부인데요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면서 밥 주고 그렇게 귀신하게 갈겨버렸어. 분위기 봐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 분위기 봐가면서. 가정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런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정말 형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원칙 있는 재정개혁을 세우라. 정말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볼 것은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 재정계획이 있는가. 어떤 가정은요, 한 달에 800만 원을 벌어도 어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200만 원 받아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재정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생활비 지출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수준에서 살리라. 이런 재정비 지출 계획 매우 중요하죠. 정말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에 맞게 생활비 지출 계획을 세우시고 앞날을 위한 저축계획, 가정의 저축계획도 있으셔야 돼요. 저축이 있어야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또다시 빚을 지지 아니하고 하죠. 저축계획 반드시 세우세요. 통장도 만드시고 쪼개시면서 저축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또 저축한 분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지금이 엄청나게 돈 버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저축도 자기의 투자 대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가정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유용할 수가 있죠.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재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계획은 은퇴후를 위한 노후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매우 중요하죠. 이런 원칙 있는 재정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우리가 재물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가 의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마다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저는 장로님들 가정이 빚을 좀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빚 없는 가정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로마서 7장은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말이죠. 빚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한국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직장이 불안하니까 지난날 돌이켜보니까는 노동에서 벌은 것보다 내가 주택 매매에서 벌은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소위 모니게임에 뛰어들죠. 그러다가 다시 주식 펀드 사고요.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산 소득이 아닌 자산 손실로 이어지고요. 빚내가지고 부동산 산 거, 아파트 몇 개 산 거. 결국 장부상에는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오늘날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는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고요? 나 때문에 그랬죠. 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지 빚에 대해서 참으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채, 빚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고 얘기하죠.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빚은 저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빚은 내일을 가정하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네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빚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제물 가슴 아픈 거는요 청년의 애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붕붕 날르는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누구의 아픔이에요?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성경은 참으로 빚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빚은 여러 가지 나쁜 결과가 있죠. 장래 생활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빚졌으니까. 얼마나 빚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받습니까? 삶이 어렵죠.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 빚 때문에 매일 싸우죠. 빚을 지게 되면 장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도 없어요. 빚에 시달리니까요. 또 빚을 지게 되면요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살 수도 없죠.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한국의 지금 통계는요 사람들이 월급을 타고 나면 17일 만에 통장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신용카드로 하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빚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극복하라.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실직이나 부도나 또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에도 말미암지만 우리 삶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죠. 부탁합니다.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무리함과 나의 교만함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되죠. 정말 그동안 우리 10년 동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 신드롬에 빠졌습니까? 10억 만들기 열풍이 있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우리도 뛰어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돈 저축해놓은 거 팔아가지고 펀드 사고 빚내가지고 투기하고 다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나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나의 욕심이 아니었는가, 교만이 아니었는가, 요행이 아니었는가, 부정직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기주의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늘 여기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소망하라. 모색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서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죠. 그 시카고의 그 큰 광고회사 사장님이 그 간증을 한 일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직장 나오고 살 수가 없는데 신문을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광고를 이렇게 고치면은 좀 광고가 좋을 텐데. 그래서 그 광고회사를 찾아가요. 내가 이렇게 고쳐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광고 문안을 고쳐주다가 지금 시카고에 아주 큰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모색해야 되고 소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가운데서 힘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 붙들으시면 일어날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러죠. 참으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 삶에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저도 전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왜 삶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가지 뿐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고쳐주었더니 감사함이 없었더니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더니 창녀가 되고, 맹인을 고쳐주었더니 불량배가 되고, 건강 회복을 시켜주었더니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살이가 더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침에 저는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또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또 만나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힘드나 우리는 나아가십시다. 나병 환자는 그 자기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도 나아갔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들것에 쓸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아가십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불렀더라. 어미가 이름한 걸 보니 유복자가 아니었는가? 수고로이 나왔다? 난산이 아닌가? 야베스는 가난한 자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시니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영어는 cry out, 울부짖었다는 얘기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기도하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기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환난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였더니, 성경은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맨몸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기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를 좌절하고 우리 속박을 벗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장로님, 사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